네. 자, 펜타곤 멤버들 우리 한 분씩 그럼 인사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막내 우석입니다. 정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래퍼 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에서 솜사탕 같은 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초초 노래하는 키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 리더 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이번에 첫 변신을 한 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신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펜타곤의 8 멤버를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새 앨범 썸머의 발매를 앞두고 진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네. 예, 우석 씨가요. 네. 예, 네. 우석 씨가 오늘 대표해가지고 네. 이 앨범에 대한 소감과 더불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한 말씀을 멋지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멋지지 않지만 재밌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앨범 명이 이제 썸머인 만큼 여름을 주제로 한번 인사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일단 바다에 파도 소리를 들려. 오, 갈매기다. 오, 갈매기. 다이빙. 부탁드립니다. 예. 아, 좀 민망하네요. 아, 네. 아니, 우리 막내 우석군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너무 걱정이 됐나봐요. 다들 이렇게, 예. 자, 기자님들, 우리 우석군 아주, 우석 씨 아주 귀엽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형들도 다 같은 마음이죠? 네. 자, 우리 4개월 만에 새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사이 계절은 또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니 앨범 제목이 썸머인 건가요? 자, 이 여름은 펜타곤에게 어떤 의미일지 어떤 계절입니까? 어느 분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제가 답변했습니다. 여름은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느 때와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정말 재밌게 그리고 뜨겁게 저희의 열정을 담아서 준비한 만큼 여름 되게 펜타곤의 열정처럼 뜨겁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펜타곤의 열정만큼 뜨거운 앨범, 미니 앨범 썸머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앨범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담았다. 떠오르는 단어 한마디씩 얘기를 해볼까요? 신원 씨부터 갈까요? 네, 저희의 민낯을 담았습니다. 민낯이요? 어머, 자신 있으신가 봐요. 샅샅이. 샅샅이. 민낯을 담았다. 네. 영원 씨. 저는 아무래도 청춘을 담은 것 같아요. 청춘. 네. 저희의 뭔가 청량함과 네. 이런 에너지를 잘 녹였는데 네. 영상으로 이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청춘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청춘. 지금 별로 못 마땅한 것 같아요. 네, 진호씨. 네, 저는 아무래도 요새 힙합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힙합을 조금 섞어봤습니다. 힙합. 예, 자, 후이씨 의견은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노래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도 저의 소울을 네, 한번 소울. 네, 저의 혼을. 혼을 담았어요. 네, 한번. 예.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대기실에서 네. 리허설 비슷하게 얘기했을 때는 뭐 돈도 있었고, 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예. 예. 기자님들 앞이라고 너무 다들 체면을 차리는 네. 게 아닌가. 네. 솔직한 답변 기대할게요, 키노씨. 네. 저희 펜타곤 이번 90 미니 앨범 썸머에는 저희의 성공을 담았습니다. 와우. 성공을 담았으니 이제. 성공을 마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 성공을 가진다가 아니라 성공을 마실 일만 남았다. 예. 자, 홍석 씨는요? 네, 이번 저희 앨범에는 명예를 담았습니다. 오, 명예. 이번 앨범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명예를 좋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명예일지 모르지만 에이. 이제 이번 앨범을 이제 여셨을 때는 이제 저희의 더 커져 있는 명예를 보시지 않을까. 예. 네. 네, 저는 펜타곤이 여름이라서 저는 여름을 담아보았습니다. 예, 정직하게 가시네요. 여름을 담았습니다. 목소리부터 정직하죠. 네, 정직합니다. 우석 씨. 저는 개성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펜타곤이 할 수 있는 노래를 되게 많이 담았고요. 네, 펜타곤의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펜타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색깔을 담았다. 네. 지금 여덟 멤버가 다 한 가지씩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풍성해요. 앨범이 더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9집 앨범 썸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더 자세한 얘기를 멤버들에게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씨, 네. 준비하셨다고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저희 미니 앨범 9집은요, 썸머는요, 네, 앨범명 그대로 저희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나온 여름 앨범이에요. 근데 여름에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제 여름을 겨냥하고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썸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많이 담은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곡들이 굉장히 다들 청량하고 밝고 신나는 곡들이 많아요. 네. 이제 기리보이님과 함께 이제 후이가 작업한 적금금지와 판타지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앨범명과 동일한 썸머라는 곡이 있고, 그리고 저희 저번 앨범에 사이퍼, 펜타곤만의 사이퍼 라운드 1이 있었는데 이번 앨범에 라운드 2가 들어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으니까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이제 저희 앨범명에 보시다시피 저 아래는 곡마다 네. 테마를 하나씩 담아봤어요. 적금금지는 이제 귀여운 로맨스를 한번 담아봤고요. 그다음 판타지스틱은 굉장히 신나는, 보셨다시피 신나는 곡이어서 락앤롤을 담아봤고, 또 썸머는 굉장히 이제 휴가철에 떠오르는 노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릴렉스를 담았고요. 건강은 챙기고 있죠? 네, 그럼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기자님들도 건강이 최고. 예, 예, 맞습니다. 거의 건강 조심하셔야죠. 자, 앞서 들려주신 판타지스틱도요, 호이씨와 기리보이씨가 함께 작업한 곡인데 여원씨께 질문드립니다. 이 곡은요, 언제 들으면 좀 가장 좋을까요? 아까 들어보셨다시피 굉장히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곧 다가오는데 네. 여행 갈 때 들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네. 그쯤 이제 또 우리 서유리 MC님께서 신혼여행 가실 때 들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군요.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굳이 신랑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 듣는데 저도 처음 들었잖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스밍 좀 돌릴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아유 참 여기서 또 축하도 받고 오늘 괜찮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 27일에 발매됐던 지니어스 앨범의 보너스 트랙 라운드 1이 참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멤버들이 전원 작사 작곡에 참여도 했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유쾌하게 디스하는 가사들이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라운드 2 네. 2차전이 펼쳤어요. 네. 어땠어요? 일단은 라운드 1이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작곡에 임했던 네. 작업물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대로 끝내긴 아쉽다 그래가지고 라운드 2로 돌아왔거든요. 예, 예. 똑같이 그냥 평범한 디스면 약간 식상해가지고 저희가 작을 하는데 각 멤버끼리 몸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롤 테마죠?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멤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작사 작곡을 네. 하는 그런 곡입니다. 신원 씨 누구랑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후이 형과 작업을 하는데 제가 후이가 된 거죠. 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막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오고 굉장히 공이 너무 핸드폰을 켰는데 막 공공공 저작권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가사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예. 다들 후이 씨랑 좀 바뀌고 싶었겠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그 기회에 제가 가사에다가 신원님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그런 가사를 넣었습니다. 양도 계약서까지? 네네. 구조 계약했습니다. 예. 혹시 이건 뭐 좀 약간 뭐 외적인 질문입니다만 라운드 3도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번 라운드 2도 이게 계획이 사실 막 딱히 있진 않았어요. 이제 네네. 근데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이제 급하게 또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예. 라운드 2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라운드 3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라운드 3에도 예, 이런 사실 친하니까 디스하는 거고 네. 재밌잖아요. 라운드
원이 심의가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 정도예요? 리얼 힙합으로. 네. 리얼 힙합으로. 라운드 2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발 심의는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운드 3를 기대하면서 자, 이번 앨범이요. 이 펜타곤의 아홉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지난 앨범들과 비교했을 때 아, 우리 정말 이만큼 성장했다.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키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땐 저희 멤버들의 확신적인 그 면이 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앨범도 물론 저희가 더 확신을 가지고 항상 매 앨범에 임했지만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특히 더 확신을 가지고 무대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데뷔하고 처음으로 이제 컴백하기 전에 무대를 많이 한 노래였거든요, 접근금지가. 네. 근데 이제 팬분들 반응도 보고 우리가 안무 연습하면서도 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이번 앨범 잘 되겠다? 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우리 펜타곤의 아홉 번째 미니 앨범 썸머. 정말 멤버들의 공과 확신 그리고 흥까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펜타곤만의 청량함을 잠시 후에 무대에서 한번 또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잠시 우리 멤버들은 들어가서 이어서 접근금지 무대를 멋지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